안녕하세요. 에이틴 갤러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프로필 종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들 프로필 용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많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많을 거고. 그쵸?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정답이 없어요. 그치만, 프로필 투어를 하면서 남들 거를 한 번쯤 봤을 거예요. 그쵸? 안 봤으면은 진짜 무관심한 거고요. 근데 다한 번쯤은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간혹 프로필 용지를 이런 식으로 A4 용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A4 용지로 뭐 그래요. 뭔가 다 이유가 있겠죠. 서브텍스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내재된 뭔가 있겠죠. 그래요. 뭐, 거기까지는 깊게 말하면 좀 마음이 아프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A4 용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렇게 여러 장으로 하면은, 좀, 그렇다. 입장받고 생각해 볼까요? 제작팀 또는 연출팀에서 이렇게 또는 캐스팅팀에서 이런 식으로 물론 보겠죠? 종이 프로필을. 자,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한 장씩 넘길까요? 그 몇백 장, 몇천 장, 몇만 장을 이렇게 다한 번씩 다 보게 될 텐데. 어느 세월에 이두 장짜리, 네 장짜리, 세 장짜리, 네 다섯 장짜리 뭐 이렇게 다 일일이 다 넘기겠어요. 그쵸? 그쵸? 저 같아도 귀찮을 것 같아요. 요거 있다. 그러면 휙 던지고, 여기 또 있다. 휙 버리고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애써 힘들게 프로필을 찍고 뽑았는데 안 본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자, 생각만 해도 진짜 마음이 아파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임시로 한번 뽑아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여러분들이 봐도 어떤가요? 답은 나왔죠? 자, 그 다음 프로필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하면은 좀 보기 편하겠죠? 자, 요렇게 세로도 괜찮고요. 요렇게 가로도 괜찮아요. 그리고, 딱 봤을 때, 딱 각인이 될 만한 거. 그리고 또는 눈에 확 들어오게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메인 사진은. 이거는 제가 프로필을 한 70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70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요런 식으로 앞뒤로 해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양면이죠? 양면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이렇게 사진을 담아두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고 프로필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70가지 버전을 만들어 놨다고. 그 중에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이 버전 중에 하나가 걸릴 거예요. 그쵸? 그걸 좀 파보세요. 그리고 그게 또 먹힌다. 좀 눈에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또는 많이 캐스팅 제의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거기에 완주를 해야 되냐? No! 절대 하지 마십시오. 계속 프로필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라도 건져요. 오케이. 자, 대략 이 프로필 종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PPT 만드는 거또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좋은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하십시오. 나자, 나자, 나자!